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? 형제가 쌍둥이 하나 있고. 어 쌍둥이? 네 쌍둥이 하나 있고 동생이 하나 있어요. 어 그럼 쌍둥이면 그 쌍둥이도 아 일란성 쌍둥이라 여자라. 어 동기는 어떻게? 같은 과고 동기였어요. 야. 야 어떻게 쌍둥이인데 두 분 다 공부를. 야 동생이에요 누나예요? 누나예요. 누나. 아, 그 누나는 그럼 뭔가 좀 아플 때 좀 같이 아픈다거나 뭐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? 뭐 좀 신기하게 뭐 그런 거 어떠세요? 아니면 뭐 지어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. 뭘 지어서? 아니 뭐 지어서 얘기 자기야. 아, 네. 아 조셉. 아 죄송합니다. 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환성으로 태어났는데 두 명 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네. 그 딱 입학하면 동생이 있다고 하시잖아요. 네. 뭐 동생을 좀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? 동생도 잘해서. 어, 동생도 과거예요? 네. 아 걔 지금. 대학교 들어갔어요, 그 친구. 아니 그 과학, 야 과학고를 어떻게 세 명 다?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삼남매가 다 그렇게 과학고를 들어갔어요? 네. 뭐 아버지가 아니, 과학고. 저기, 뭐... 아니 죄송한데. 아니요. 근데 어머니가 공부방을 하시긴 하세요. 아 어머니 네. 공부방을 하세요? 네. 맹모 삼천지교 아십니까? 예예. 예. 네, 알죠? 맹모 네. 삼천지교. 네. 사실 이제 환경에 따라서 바뀌잖아요, 사람이. 아 그 공부방이 좀 뭔가 복무님이 공부하는 데 조금 뭔가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하세요? 어떠세요? 굳이 공부방 때문이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뭐 식물을 보면 저게 왜 초록색이 되는지 막 이런 걸 설명해 주셨거든요. 그런 걸 얘기해 주셨어요? 네, 막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걸 네.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설명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하늘이 왜 파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짐을 던지시고 네, 그랬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아... 아...